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가사탐 박하늘입니다. 야외에서 인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문화재 대신가들입니다. 우리 콘텐츠가 살아있습니다. 1편 해인사편을 올리고 나서 많은 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저희 내부 회의를 거쳐 2편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때 뭐 또 우리 굴곡 같은 거 시시로 좀 퍼지고 있을 텐데 2편도 저희가 한번 알차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많은 정보와 또 알기 재밌는 컨텐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편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숨어있는 명소와 그리고 어떻게 전주를 또 방문하면 좋을지 다양한 이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인 제가 또 전주시의 좀 문외 아닌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맛집 위주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자세한 설명과 디테일한 내용, 숨어있는 명소에 대한 설명까지 알차게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전주시 한옥마을 바로 옆에 있는 전주문화재단입니다. 오늘 모실 전문가분들은 이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분들로서 전주시에서 태어나서 전주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일종의 공무원분들이시라 할 수 있겠죠. 오직 박하사탐에서만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저희를 안내해 주실 선생님을 모시고 인사를 드린 뒤에 함께 여행을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전주문화재단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요?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문화재단의 생활문화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성민 대리님이십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 했네요? 네, 다 해주셨습니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청심환을 먹고 왔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저희 네. 지상파도 아니고 네, 네. 그렇게까지 파급력이 있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도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 하는 건 자격증이 있으시다고? 박하사탐을 통해 땄습니다. 여러분 박하사탐 30분 때려잡기 얼마든지 한국사 자격증 가능하니까 꼭 시청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현지인들만 좀 알 수 있는 그런 관광지나 먹거리 제가 좀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행하면 맨날 맛집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맛집 말고도 네. 좀 이렇게 테마 형식으로 이렇게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외부에서 전주나 이런 다른 방문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인터넷 검색을 주로 합니다. 네. 뭐로 검색, 다른데 우리 선생님은 가실 때 뭐 검색해서 가십니까? 요새는 거의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이렇게 SNS 통해서 검색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조금 어리시다 보니까 다르네. 저는 그냥 네. 포탈이거든요. 포탈을 직접 치는데 역시 영상과 인스타까지. 네. 저희 박하사탐은 아직 인스타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검색하면 주로 맛집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맛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검색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검색어가 그래서 저희는 이 맛집보다는 선생님께 제가 테마를 정해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네. 문화재단 관계자분이시니까 무엇을 통해서 전주시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전주시청 홈페이지 아닐까. 그쪽 가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관광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문하시기 전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말 많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해주신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테마 여행 기획이 있어요. 그거 배너가 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뭐 여행 코스, 관광 코스, 맛집 코스 이런 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사전에 먼저 검색하시고 전주에 방문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지도도 확인 가능합니까? 네, 전주시청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하실 수도 있고 저희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일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홍보하시는 건가요? 네, 조금 홍보하고 네, 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도 이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섭외했으니까 이거 꼭 얘기해야 되겠죠. PPL처럼 앞광고입니다. 앞광고 전주문화재단 앞광고니까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저희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떠날 이 전주길은 그 시작점을 제가 버스 정류장으로 잡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주시 하면 이곳 여기가 풍남동이 아니라 교동이죠? 네, 교동. 네, 이 법정동에서 교동으로 속해 있는데 전주시 완산구 교동 한옥마을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0대 우리 청년들이 버스를 타고 여행을 와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차를 이동하실 분은 바로 옆에 주차장 있으니까 주차하시고 나서 다시 다니시는 것도 괜찮고요. 한옥마을을 좀 벗어나기도 해야 되겠죠. 한옥마을을 좀 보여드린 다음에는 한옥마을 외적인 다른 지역에 숨어있는 명소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모시고 정류장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네. 네, 저희는 한옥마을을 들어가기 위한 이제 버스 정류장, 기린대로 한병루라고 불리는 이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습니다. 선생님, 이 만약에 전주시, 전주역에서 여기까지는 버스로 얼마, 몇 분 정도 소요됩니까? 차가 안 막힐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 차가 조금 막힐 경우에는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터미널에서는요? 터미널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정류장이니까요. 네. 저기 전주 여행, 네. 저 노선표에서 간단하게 네. 전주 지역의 이제 특징이나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네. 그리고 한옥마을로 같이 이동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치 오늘은 리포터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고프로로. 선생님, 우리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우리 위치는 지금 보이시는 이쪽입니다. 아, 한옥빌리지? 네. 한옥빌리지고, 근처에서 좀 이 한옥마을 외적으로 갈 만한 곳, 또는 네. 뭐 좀 뭐 랜드마크라던가, 네. 또는 뭐 테마, 뭐 놀이시설, 네. 재밌는 곳들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전주 국제영화제 혹시 아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네, 바로 국제영화제가 이곳 영화의 거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거리에서. 언제, 네. 기간은 언제입니까? 대략 5월에서 6월경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월에서 6월. 영화의 거리에서 열리는 국제, 뭐, 영화제 때, 아무나 영화를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까, 가면? 무조건 볼 수 있으신 건 아니시고요. 미리 예매를 하셔야 원활하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어디에서 예매하죠? 전주국제영화제라고 검색하시면은 그 안에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여러분. 다른 곳은 또 어디 있을까요? 전주의 예전에 구도심이었죠. 우리 여기서 만날까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전주 객사입니다. 우리 여기서 만날까? 아, 네. 저기 어르신들이 저희 세대도 그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전주 네. 객사 지금은 뭐 많이들 찾지 않는 지역인가 봅니다. 지금은 원도심으로 묶여 있어서 중심지는 다른 쪽으로 이동했지만 이곳이 워낙에 역사가 깊은 곳이라 지금 원도심 재생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크게 봤을 때 여기 삼천동 막걸리 골목도 있고 네. 20대 청년들도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네. 한옥마을을 기준으로 낮에 와서 전반적인 전주를 한번 다 살펴본다고 하면 몇 시간 정도가 소요가 될까요? 길게 잡으시면 한옥마을 쪽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외쪽까지 가신다고 하시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하루면은 이제 전체적인 부분 다 볼 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이야기 나온 한옥마을로 이동해서 또 이야기 계속 한번 좀 나눠보시죠. 네, 자, 가실까요? 선생님, 저희가 정류장에서 한 1분 정도, 2분 정도 걸어서 내려왔는데요. 네.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한옥마을이 진입로, 메인 진입로가 있습니다. 풍남문 쪽인데 그쪽이 굉장히 번잡해서 앞서 우리가 내려왔었던 길 쪽에 주차를 하시고 저희 쭉 따라왔었던 길 따라오시면은 한옥마을 진입이 좀 더 원활하십니다. 지금 저는 우리 전주문화재단께 협조를 구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혹시 일반인들이 한옥마을 해설을 듣고 싶거나 좀 안내를 받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까? 네, 또 저희 전주시가 그런 게 잘 돼 있습니다.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한옥마을 지원과가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셔서 해설 신청을 하시면 해설사분의 전문 해설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완전 꿀팁 아닙니까? 이거 전주시청 홈페이지 아주 무조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리만 예약하면은 해설사분의 설명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알찬 여행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꼭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고프로를 들고 직접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니 화면이 조금 흔들리거나
조금 어지러우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계속 직진하나요? 한옥마을 중앙부로 한번 가기 위해서는 직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옥마을은 이제 걸어서 이렇게 다 구경을 하면 시간은 1시간, 2시간? 길게 잡으시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네. 주말에는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만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 주말에 오시면은 좀 더 원활하게 관광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운데로 가고 있나 봐요? 네, 중앙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눈앞에 여기 원불교 교단이 보여요. 원불교. 원불교 하면 우리 박중빈이 창시를 했고 금면, 저축, 새생활운동, 일제강점기 우리 열심히 배웠죠. 자, 이제 드디어 민간인분들의 이제 한옥이 보이 그 한복이 보입니다. 한복. 한복은 이제 대여를 할 경우에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죠? 한 성인 기준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합니다. 아, 그리 비싸지 않네요. 또 크게 추억이 될 법한 게 한옥일 것 같은데 저희는 생략합니다. 저희는 한복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와서 한번 입어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회전 하시면은 바로 한옥마을의 심장터로 가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의 심장터가 있습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전주시민분들이 부르는 한옥마을의 심장터 기대되는데요. 심장터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 왜 길거리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한옥마을의 가장 유명한 게 뭐 문어꼬치 맞죠? 네, 문꼬치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무슨 길에서 먹는 무슨 햄버거. 아, 명실 다 해주시는군요. 뭐 무슨 칼국수. 아, 예. 이런 유명한 음식점을 제외하고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길이 굉장히 고즈넉하게 잘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집에서도 전주 여행을 오지 않으시더라도 보실 수 있게끔 계속 저희가 끊임없이 영상으로 쭉 이어서 보실 수 있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이렇게 뻘쭘한데 뭐 무슨 얘기나 뭐 이렇게 뭘 보면서 다녀야 되겠습니까? TV 없나요? 여기에 팁은 꼭 혼자 오지 마시고요. 가족이나 아니면 연인과 오셔서 손잡으시고 한복 빌리셔가지고 입으시면서 걸어 다니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전주 시민이신데. 네. 한복을 빌려서 입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좀 부끄럽지만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 사람들이 뭐 63빌딩 안 가고 네. 남수동 안 가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 자랑은 아니지만 여기 한번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한번 볼게요. 네. 이런 것처럼 한옥마을 안에는 굉장히 많은 공예품 전시관들이 있습니다. 전시만 하나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공예 체험도 할 수 있습니까?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체험도. 여기 보시면 무형 문화재라고 되어 있는데 네. 좀 자랑이지만 전주에 가장 많은 무형 문화재 분들이 계십니다. 문화재단에서 혹시 나오신 분 맞습니다.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가 또 전주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전주의 명칭을 이 이름의 어원을 보시면 역시 전주시청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자로 전자가 온전할 전자입니다. 과거에는 완전한 시란 뜻으로 완주라고도 불렸고요. 옆에 보시면 완주군도 있죠. 우리 전주 옆에 완주군이라던가 온전할 전자를 써서 이름이 지금 현재는 완주에서 완산주에서 전주가 되고 있어요. 완산주 하면 또 우리 후백제 견원의 도시라서 견원 왕릉도 근처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걸어가긴 좀 힘들고요. 여기가 좀 이제 많이 네. 번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메인 도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심장부인가요? 심장부는 살짝 왼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심장부라고 뜻하는 이유가 거기에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물레방아가 거의 한옥마을 처음 시작 때부터 있었어서 저희는 거기에 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 한옥마을의 심장부라고 하니까 이 우리 박하사탐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은 아, 여기가 그 심장부구나 하고 네. 한번 웃는 또 그런 에피소드가 또 됐으면 좋겠네요. 전주 지금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길을 잃어버릴 것처럼 골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네.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이런 것들도 구할 수 있나요? 일단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모든 한옥마을의 길은 한 군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시든 오신 방향으로 다시 나오시면 메인 거리하고 연결이 되니까
특별히 길을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 좋은 팁이네요. 이제 직진하시면은 아주 유명한 경기전이 있고요. 경기전 북쪽 담장인데 여기가 저녁에 오시면 조명이 그렇게 이쁩니다. 아, 근데 저기 말을 끊어 죄송한데 방금 지나간 저 오토바이도 대여입니까? 아, 네. 저것도 대여입니다. 아, 여러분 아주 좋네요. 저런 거 대여해서 같이 데이트하실 때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안전에 꼭 유의해 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는 교육 콘텐츠 바깥사탑이다 보니까 안전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코로나19 방역 지침, 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 목소리가 지금 조금 숨찬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앞에 보이는 저 돌담이 혹시 경기전인가요? 네, 맞습니다. 경기전입니다. 여러분, 경기전은 아마 경기전 관련 다른 영상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이성계 어진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성계 어진. 저희 아마 최 시장이 지금 CG로 이성계 어진을 옆에 넣어놨을 텐데 우리나라 이 어진의 특징하면은 완전히 실질적으로 똑같이 그린다는 거예요. 오버해서 그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염을 보시면 왕의 수염을 저렇게 몇 가닥 없이 그리고 이러면 왕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고 이성계 하면 또 어깨 깡패죠. 어깨 깡패. 사진 보고 계시죠? 그림. 어깨가 굉장히 넓은 걸 통해서 아주 기골이 장대한 무골 출신이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어진이 대체 전주에 왜 있었을까? 이게 참 처음에 궁금했었는데 경기전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또 설명.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문화재를 보러 가면 그 앞에 아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걸 통해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들어가셔서 또 경기전 견학하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갔다가 여기 뭐 숯불고기 또 이런 것도 한번 드시는 것도 좋죠. 소고기 맛집입니다. 아, 여기가 소고기 맛집이군요. 네, 이것도 한 광고는 아닙니다. 네, 저희가 광고까지 들어올 정도의 광고 들어오면 좋죠. 네, 우리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진박물관 여기가 입구입니까? 입구는 아닙니다. 입구는 조금 더 앞으로 직진하시면은 또 이제 길이 나올 텐데요. 거기가 입구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정류장 내려와서 초입부터 약 13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는 좀 빠른 걸음으로 걷다 보니 한 13분 정도, 한 절반 정도 된 건가요?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보신 것 같습니다. 한쪽 면만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다 모든 면을 보여드리기에는 좀 힘들 듯하고요. 시간이 너무 또 길어지니까 한 면에 이런 느낌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전주 한옥마을을 견학하시면 될지 이런 팁만 알아가시면 될 듯해요. 영상으로만 보시고 안 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전주시가 저 싫어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좀 네. 보여드리고요. 요것만 마지막에 좀 여쭤볼게요. 네. 최명희 문학관, 부채 문학관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여기는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 하는 데일까요? 최명희라는 굉장히 원로 작가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작고하셨는데요.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최명희 문학관이 건립이 됐고 부채 문학관은 전주가 또 부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고 조충익 선사장님이 계시는데요. 88올림픽 당시에 국가대표분들이 들고 계셨던 부채를 바로 이 전주에 선사장님이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주에는 많은 문화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준비하셨나요? 저희 갑자기 네. 저희가 전날 밤에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급히 저희가 만든 건데 엄청 준비를 하신 듯한 이 매끄러운 바카사탐에서 강의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화면에 안 잡히고 있는데요. 땀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자, 지금 이 한옥마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왼쪽에는 전주문화재단의 생활문화팀 우리 전성민 대리님과 바카사탐 박하늘이었습니다. 다음 장소에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